저하, 넌 그저 언양만 해라. 내 옆에 있겠다고. 너라는 깃대가 있어야 되겠어. 내가 장차 어떤 깃발이 돼서 무슨 꼬라지로 펄럭여도 네가 나의 깃대가 돼서 잡아줘. 세자와 둘만 있겠다. 둘만 있겠다 했다. 어미 나와 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했다지요. 도와주세요. 지금 내겐 어마마마와 상국에 계신 외할아버님, 황제 폐하밖에 없습니다. 걸어서 두 달, 말을 달려도 수문화를 가야 하는 곳에 계신 분이요.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가요? 내가 무엇부터, 누구부터 가지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다 갖기 위해서요. 그 아이 때문인가요? 판부산의 여식? 갖고 싶은 첫 번째지요, 그 아이. 그럼 왜 다른 아이를 골랐나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그 오라비인 닌도 놓칠 수 없어서요. 두 여인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왕이 되실 뿐이니. 그리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놓아주었겠죠? 내내 권력에도 정사에도 관심을 안 두셨잖아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 이제 와 갑자기 힘을 갖고 싶다. 제 나이 3살 때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리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어머니. 왕비 마마의 하메인 계셨습니다. 이곳에 잡아둔 판부사댁 여식. 만나보시겠다면 안내해드리라 하십니다. 아니. 어마마마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니 마음 놓고 편히 간다고 전해줄게. 전하겠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아들인 난 하루 한번 무난 인사 올리기도 힘든데.